안녕하세요. 최여사입니다. 아침을 먹고 또 한 컷 하는데요. 오늘부터 벌써 빙박 계획 잡는 분이 계시거든요. 금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일요일 뭐 2박을 하거나 1박을 하거나 빙박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또 별도로 빙박 터로 안내를 할게요. 조금 빙박 하시는 분들은 멀어도 갑니다. 얼음 두께가 두꺼우면. 군위권 같은 경우는 뭐 당일 낚시나 빙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고 또 색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예쁜 최여사에게 오면 빙박터로 안내합니다. 거기는 빙어가 이만해요. 이만해. 뭐 고등어 빙어, 꽁치빙어 하는데 거기 말고 고래빙어, 고래. 고래는 이만하잖아요. 거의 그만한 빙어. 고래빙어가 있는 곳으로 빙박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멀어도 갑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오셔서 빙박 포인트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조항이나 얼음 두께는 벌써 지난주에 확인을 해서 저희 단체 카톡방에 100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한두 분이 가서 당일로 확인을 해주시고 또 빙어를 고래빙어 잡았잖아. 이만 고래빙어 양도 이만한 꿀꿀꿀꿀 넘쳐 흘러. 오늘은 1월 6일 장소 공개를 왜 안 하냐고요? 당연히 영업이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쵸?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을 오면 모든 거 다 오픈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채여사입니다. 빙박 포인트 공개합니다. 오시면.